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LG전자입니다. 오늘 장 1%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9위의 대형 포장은 3%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8위의 효성TNC는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할 것이란 전망에 급등을 하다가 현재는 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7위의 LNF는 10%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6위의 SK이닉스는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위는 제주반도체, 4위는 제노코, 3위는 카카오, 2위는 한화솔루션, 1위는 HMM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5위는 제주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제주 반도체가 이 메모리 솔루션을 미국 퀄컴 또 대만의 미디어텍으로부터 동시에 인증받았다라고 밝히면서 이 시각 11%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6,09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 일까요? 네, 제주반도체는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반도체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에 대한 의견입니다. 대량 거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냐? 바로 점상 기대주라는 거다. 수급 들어오네요. 2만주 춤에 갑니다. 호재 끝내주잖아요. 지금 타야 오늘 상한가를 맛보죠. 수익 좀 났다고 팔지 말아라. 중순엔 만 원대, 연말엔 3만 원까지도 본다. 들고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대량 거래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냐? 바로 점상 기대주다라고 하셨는데 뭐 정말 오랜만에 큰 거래량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윗꼬리를 좀 달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뭐 괜찮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이제 제주 반도체 제품이 그 정도의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증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을 계기로 퀄컴과의 앞으로의 뭔가에 대한 협력 사업, 반도체 관련 사업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윗꼬리를 단 것은 매물대가 많죠. 이게 이제 2월부터 고점에서 약간 물린 그런 수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소화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고 의견을 드린 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본 거죠. 5G라든지 사물인터넷 이게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될 4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이 이제 작년 말부터 확실하게 좋아지고 올해 역시 엄청난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섹터가 흔들려도 이제 반도체주는 웬만하면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제주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좀 덩치가 작기 때문에 작은 수급에도 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목표가는 7,000원을 1차로 노립니다. 전고점에 매물대가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7,000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목표가 우선은 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요. 중순에는 만 원대, 연말에는 3만 원대까지도 본다라고 하셨어요. 뭐 가능할까요? 옛날에 한번 만 원대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만 원대도 잘 못 뚫고 있네요, 이 종목이. 네, 이게 만 원까지 가려면은 지금 생각하는 반도체 업황 개선 속도보다 더 빨라져야 되는데 그럴 거면 삼성전자나 SK이닉스가 아마 최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뚫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돼야 제주 반도체가 따라서 만 원까지 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SK이닉스가 전고점을 뚫고 또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 원까지 열어두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상당한 무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시점에서 만 원까지 보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잘 가는 흐름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우선의 목표가를 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제노코입니다. 제노코 위성통신 부품 제조업체죠. 오늘 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어제는 23% 급등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금 이 시각 9%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노코는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 일까요? 네, 제노코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노코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코에 대한 의견입니다.
단주 거래가 시작되면 지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때가 마지막 손절 찬스입니다. 와, 오늘 내 촉을 믿은 게 올해 한 일 중 제일 잘한 일. 83,200원에 팔고 올라서 배 아팠는데 이게 뭔 일이래? 이거 머지않아 12만 원까지는 그냥 갈 거야. 지금 이 가격, 이 유통수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주 거래가 시작되면 지옥으로 갈 거다. 지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창이 안 뜨는데 아까 하긴 했을 때 단주 거래는 시작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공모주는 저도 보는 관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는 아마 급등을 바로 할 건데 그 다음에는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네. 모든 종목에 공통되는 내용이라서 이 종목도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공모가가 36,000원, 그것도 희망가의 최상단에서 결정된 겁니다. 지금 주가가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72,000원, 공모가를 두 배 정도 상회하죠. 당연히 고평가에 대한 리스크는 있어요. 앞으로 상장하는 공모주도 마찬가지예요. 유동성이 많으니까 경쟁률이 엄청 심해지면서 초반에는 급등하고 그 다음에는 급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에 대해서 매매를 하실 거면 공모에 참여를 하시던지 아니면 3개월, 6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진입을 하시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장성이 이제 좋은 기업인 건 맞습니다만 현재 위치에서는 언제든 급락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하락이 가능하겠다라는 점 좀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요. 이분은 머지않아서 12만 원까지는 그냥 갈 거다. 지금 이 가격과 이 유통수는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유통수는 어떤 면에서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딱히 말 안 되는 면은 없어요. 네. 지금까지 거래량 뭐 130만 주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상장 이후에 급락 가능성은 있다라는 건 공통 내용이니까 오늘 10% 빠지는 것도 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고가를 치고 다시 갈 것이냐? 저는 아주 회의적이에요. 시장이 물론 받쳐줘서 시장이 막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힘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장도 아니에요. 시장 질도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공모주 급등 이후에는 반드시 매도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모주들은 급등을 하게 되면 빠르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 영향도 있을 텐데 자이언트 스텝도 어제 상장을 했죠. 어제는 급등을 했고 지금 이 시각에는 역시나 5%가량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3위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이 시각에 1% 빠지면서 48만 5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카카오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도 스탑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있던 물량 전부 매도하고 48만 3,500원에 재매수했어요. 손해금 25만 원. 그냥 단타로 회수해보죠 뭐. 두 달을 이 구간에서 맴돌고 있네. 시원하게 쏘던가 그냥 확 내리고 있던가. 뭐야 답답해.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아님 더 떨어질까요? 들어가고 싶은데 타이밍을 모르겠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두 달째 지금 이 구간에서 맴돌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카카오가 지금 좀 그렇긴 해요. 근데 뭐 스탑을 두셔서 좀 의외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으신 거예요? 네, 두 달간 머물러 있고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 그만큼 가격 부담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부담을 해소하지 못했고요. 카카오가 좋은 기업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작년에도 실적 굉장히 좋았죠. 코로나19에 대한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베이 인수전에는 뛰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네, 자회사, 알짜 자회사 굉장히 많죠.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모바일 시장의 성장, 코로나19가 백신이 나왔다고 바로 해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 성장 기대감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호재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호재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점을 못 치고 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가격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뭐 스탑을 드렸다고 지금부터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 네, 고점을 치고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50만 원대가 아주 강력한 네, 저항이 됐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구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40만 원 후반, 뭐 50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뭐 5%, 10% 먹자고 지금 위치에서 매수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신규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천천히 물량을 줄이셔서 가격 매력 있는 종목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 50만 원 뚫어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가격 부담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다음 게시글 한번 볼게요. 오늘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좀 확실하게 카카오는 들어가지 말자. 너무 이제 부담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실 건가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정이 만약에 나오려면 한 4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 모르겠어요. 그때는 또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조정이 나오기도 제가 볼 땐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현재 위치에서의 제한된 등락이다. 이렇게 보니까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하락을 기다리시다가는 너무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이버도 사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랑 네이버가 올라왔을 때 비슷한 이슈.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로 인한 모바일, 온라인 사용 증가로 인해서 트래픽이 증가했고 광고 수익이 개선됐고 이런 모습에 의해서 이제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쿠팡 상장 이슈 때문에 최근에 한 번 더 점프를 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카카오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다소 보수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까지 한꺼번에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2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2위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6%가량 올라가면서 47,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고일까요? 스탑? 네, 한화솔루션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에 대한 의견입니다. 6만 원대일 때 안 팔았던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5만 5천 원 구조대 갔다가 6만 원대 구조하러 얼른 갑시다. 물타기도 참 많이 했다. 이제 5만 원 돌파로 보답할 때야. 얼른 가자. 평단 5만 2,900원 이제 한 발만 팍 뛰면 본전치기네요. 기다리니까 살살 오르기는 해주네요. 에휴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화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일단 5만 5천 원 구조대 왔다가 6만 원대까지 와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뭐 일단 뭐 실적 시즌에 맞게 실적 전망이 좋게 나와서 오늘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 반영이 돼서 여기서 끝이 날 것인지 아니면 더 탄력을 받고 올라갈 것인지 전문가님은 고를 드셨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다룬 종목인데요. 네. 대부분 나올 때마다 스탑 드렸어요. 이번에는 이제 오랜만에 고를 드린 건데 조정이 충분히 나왔고 실적 기대감이 지금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 시즌을 보실 때는요. 항상 전망치, 네, 컨센서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컨센서스는 계속 바뀌어요. 실적 발표 직전까지 바뀌어요. 그런데 그 바뀌는 컨센서스가 상향 추세냐, 하향 추세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한화솔루션은 상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이제 크게 수정하는 증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화솔루션 하면 태양광주인데 사실 태양광주 부분에서는 크게 이익이 아직까지는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케미칼, 이 화학사업 부분의 이익이 좋아요. 특히 중국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제품 가격 인상, 요즘 유가 인상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서 작용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케미칼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가운데 태양광 모멘텀이 부각되죠. 특히 최근에 이제 조정 이후의 재반등이니까 가격 부담도 일단 덜었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인 패턴을 보면 약간의 그 이중바닥 패턴 형태가 좀 보이죠. 이게 고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이중바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와서 추세적으로는 좀 더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고요. 목표가를 잡자면 전고점 부근인 한 5만 5천 원까지 중기적으로 열어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고를 외치셨습니다. 목표가도 거의 뭐 전 고점 부근인 5만 5천 원까지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1위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 HMM입니다. HMM 연일 올라가다가 오늘 3만 원 고점을 찍고요. 지금 이 시각 약보합세로 조금 밀리면서 2만 8,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HMM을 일단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HMM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정은 한 번 와야 맞는 건데 아무리 눌러도 눌리지가 않나 보네. 이렇게 된 거 시총 60조 가자. 내년 연말 20만 원 돌파로 돈벼락 좀 내려줘라. 4월 초까지는 보합으로 일관하자. 쉬엄쉬엄 가야 오래가는 법이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자, HMM은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정말
연일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오늘은 지금 좀 쉬고 있긴 합니다. 증권사에서도 이미 목표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 의견을 타 중립으로 돌리고 있는 시점에서도 올랐어요. 이제는 좀 진짜 쉬어갈까요, 전문가님? 사실 추세는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해선 추세 안 깨진 종목은 스탑을 안 드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감안해도 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지금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BDI 지수가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해운 물동량이 좀 증가하고 있죠. 예, 수출 지표를 보면 올해부터 한국 수출이 개선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된다라는 것은 해상 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로 인해서 각국이 바다에 대한 빗장을 푸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개선이 지표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상 물동량 증가, 컨테이너선 운임 증가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보였는데 상승 추세는 안 깨졌지만 좀 과도하게 상승했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봉으로 고점을 딱 치고 갔으면 또 모르겠는데 오늘 살짝 음봉으로 브레이크가 좀 걸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BDI 지수가 조금 꺾이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투자 심리가 갑자기 무너질 수 있거든요.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한두 번 정도 특별한 이유 없이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를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추세가 꺾인 건 아니지만 워낙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은 축소를 하자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을 확인하셨는데요.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요즘에 지수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바닥주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말씀드릴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PCB 관련된 종목인데 그러니까 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크지 않고 거래량도 적고 뭐 주가도 이제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언급될 만한 거리가 별로 없었다라는 건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만 올해부터 는 확실한 터너라운드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 혹은 이제 개선되는 그런 초입 구간, 터닝 구간에서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초고다층 PCB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5G 통신 장비의 핵심 기술입니다. 5G 관련주 올해 또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 각국이 코로나 때문에 투자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5G 장비에 대한 투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5G 관련 주지만 시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5G 관련 주들이 올라갈 때 같이 모멘텀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실적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5G 관련된 종목군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전 저점까지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3,000원 초반대의 지지를 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반등을 한다면 일단 3,800원 정도까지는 한 중기적인 관점 으로 열어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재가 3,320원에서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는 3,1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이수페타시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